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밥반찬으로도 국수찬에도 심지어 빵에도 잘 어울리는 요즘 제철 채소가 있죠? 양파입니다. 오늘은 양파를 이용해서 여러 채소와 더불어서 장아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채소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오랜 시간 저장할 경우는 큼직하게 썰어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썰어진 채소는 저장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볼에 간장, 식초, 설탕을 같은 양으로 넣어주시고요. 화이트 와인은 반 또는 3분의 1 분량을 넣고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살살 저어줍니다. 채소가 담긴 저장 용기에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며 3일 후부터 드실 수 있고요. 고춧가루에 무치면 밥반찬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양파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살균 효과와 더불어서 혈관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장아찌로 든든한 밑반찬 장만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